공대 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속보 오늘부터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 이 라면 민생 라면 국민의 생활을 해결하는 라면. 와, 이런 만큼 진짜 싸요. 얼마길래? 390원. 어디서 샀는데? 이마트 편의점 24시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싸게 판다고? 헐. 와, 진짜 싸죠? 싸긴 싼데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잖아. 혹시 진짜 맛없는 거 아니야? 그래, 맛도 떨어지고 내용도 부실할 수 있으니까. 맞죠, 스프에 껀데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뜯어.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 피고는 선사시오. 선서!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네! 가격! 신라면 676원, 진라면 550원, 민생라면 390원. 싸네. 완전 싸죠. 120g 500kcal, 120g 500kcal, 115g 480kcal. 좋게 작네, 민생라면이. 한 3숟가락이다. 5g. 가스 한번 봅시다. 진라면이 색깔이 좀 밝네. 신라면은 동그래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진라면하고 민생라면은 네모나서 비교가 쉽네요. 위에서 한번 보면 비슷하게 좁게 차이 나네.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차이 나는데. 민생라면이 색깔이 핫하네. 빨갛네. 그러네요. 진라면이 좀 순한 맛이라서. 아, 순한 맛이라서 신라면은 원래 좀 매운맛이고. 맛 한번 봐주실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조금 약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인데? 약간 부족한데? 그치? 한 2% 부족한 맛? 약간 그래 진짜. 한국 라면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이거 맛없으면 환불해준다던데. 끓여봅시다. 끓여. 다 끓여왔어요. 다 끓여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맛있다. 국물 색깔. 침이 짝짝 굽는데. 그러니까. 별다른 건 없는데? 한번 휘저어서 봐주세요. 자, 이렇게요. 뭐 우리 보통 일반 라면에 들어있는 거 다 똑같은데. 라면 소리도 똑같은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국물은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라면 국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같이 미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 못하겠다. 난 또 미각이 알죠? 없는. 미각이 하버드 때 나온 거 먹을게요. 맛있다. 그냥 라면이라. 면 한번 볼게요. 먹방이 아니라서 조금만 이 맛을 평가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평가해 볼게요. 맛있다 맛없다 해서 맛있어요. 와, 정말 맛있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거 390원에 함께 해결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가성비 좋아요. 정말 캡. 잠깐! 라면 맛을 평가하는데 김치를 안 돼. 라면만 먹어야 돼. 정확한 맛 평가가 안 돼. 라면은 김치인데. 이거 사가지고 외국에 천을 파야 되겠다. 지금부터 맛 평가는 끝내고 라면을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라면은 김치지. 맛있지?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다시 사 먹을 거야. 오케이. 그런 맛이네요. 사랑해. 빠이. 네.